이어서 여러분 교재 660쪽. 자, 안빈낙도의 시조죠. 이 안빈낙도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 속에서도 역시 마음의 평온함을 갖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때 안빈낙도다. 막 그런 점에서 대체로 소박한 삶 내지는 자연친화적 삶을 아울러 같이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안빈낙도의 시죠. 아무래도 조선 전기의 이와 같은 자연 속에서의 그런 은둔자의 그런 그런 친화적인 삶을 노래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송설의 작품이 있습니다. 10년을 경행하여 초래삼가 지어내니 난칸다란 칸에. 이때 10년을 경행한다는 것은 10년을 기획해서 초래삼관 지어냈다는 거죠. 초래삼관을 쉽게 설명한다면 초가 삼가 정도 되겠습니다. 난칸다란 칸, 난칸다란 칸, 나라는 시적 화자와 더불어서 다른 역에서 자연을 나고 볼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분은 관련된 밑줄 쳐놓고요. 관련된 한자 성어는 뭐냐?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됐다, 한몸이 됐다, 무라 일체. 난칸 다락칸에 청풍 한 점 맞춰두고 강산은 들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송순의 작품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두류산 양당수 이해 듣고 이제 보니 도화에 뜬 물의 산양족적 외설. 이때 두류산이라는 것은 지리산의 옛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2층을 갖고 있는 산 가운데 금강산을 들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금강산, 물론 남산이라는 것을 목멱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이제 금강산. 금강산의 사계절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기도 하죠. 그래서 봄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여름이 있다든가 가을이 있다든가 이렇게 겨울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각 명칭을 달리하는데 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강산이라고 하고 여름에 있어서 산 이름을 복례산, 가을은 뭐라고 하느냐 풍악산, 겨울은 무슨 산이라고 얘기하느냐 개골산.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류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산의 다른 명칭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 시험일 가운데 금강산의 다른 명칭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 1번 복례산, 2번 풍악산, 3번 두류산, 4번 개굴산. 그러면 이들은 두류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역시 자연친화적 삶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우의 작품도 역시 자연친화적 삶입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밴들 뭐냐. 이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어에 있어서 이미지의 대립성. 그런데 집방석은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라면 낙엽은 자연적인 것. 따라서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들을 대비를 통해서 자연친화적 삶을 노래했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 솔불이라는 말이 인공적이라면 진다는 자연적인 것. 아이야 박주산차 일망적 없다 말고 내어라 라고 되어있죠. 상당히 자연 속에서의 그런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한우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원의 작품에도 역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없은 청산이요 태없은 유수로다. 말없은 청풍이요 님자없은 명으로이더라. 이때 청산 유수 청풍명으로는 전부 다 자연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고 이 중에 병없은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할 때 이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 없이 늙으리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그 과거에 역시 시험 문제 출제된 경험이 있죠. 분별이라고 하는 것 이때 걱정 없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라고 볼 수 있는 정철의 장진주사가 여러분들 교재 661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백이 썼던 장진주의 영향을 받아 쓴 건데요. 둘 다 술을 권하는 노래라는 점에서 권주가 언어적인 기능으로 얘기한다면 시적 기능 이외에 대체적으로 그러죠. 명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 중시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이 정철의 장진주사. 이 정철의 장진주사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한 번쯤 표현적 기법으로서 나올 수도 있죠. 한 잔 목사 그려 또 한 잔 목사 그려 곡곡허 산 놓고 무진무진 목사 그려 할 때 목사 그려 에이 목사 그려 에이 곡곡허 산 놓고 비 무진 목사 그려 에이 이렇게 해서 에이 비 에이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철의 추흥을 노래하시죠. 장진주사 200의 장진주라는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밖에 우리 정철의 작품 상당히
대체적으로 보면 호방한 호탕한 정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 가운데 제나머 성골룡집에 술익다 술익다는 말은 술 익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어휘적인 거 조심하시고요. 눈쇼 발로박차 언치 누워 지질 타고 이 언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안장을 놓기 위해서 밑에 가는 헝겊이나 털 따위로 된 깔개를 언치라고 합니다. 어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치 누와 지질 눌러 지질이란 말은 눌러 타고 그렇게 돼요. 눌러 타고 아이야 내 골룡 계시냐 정자수 왔다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보게 되면 이 정철에 상당히 호방한 그런 기상이 담겨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한번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죠? 황희의 작품도 있습니다. 황희에 있어서 늦가을에 그런 풍류적 정취를 노래한 그런 소박한 풍류적 정취죠. 노래한 작품입니다. 대초불 불궁울에 밤은 어이 붙들이며 벼뱅 그리에 개는 어이 나리는 것. 이때 대초불 또는 붉은 대초가 붉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밤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 그 다음에 벼베 그루터기가 있는 현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늦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술릭자 채장사 들어가니 아니 먹거리래. 술릭자 채장사 들어갔다는 말은 마침 술이 익었는데 그 술을 갖다가 걸을 수 있는 채장사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세체를 통해서 술을 걸러 먹을 수 있으니 때마침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치 뭐 좀 때마침 뭐가 잘 이루어졌을 때 쓰는 말 가운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있다든지 또는 이와 관련된 속담으로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교재 속에도 있습니다. 거기 661쪽에 보니까 아기장수나자 용만한다는 말 비주얼 해볼까요? 아기장수나자 아기장수나자 용만하다 장차 장수가 될 아이가 태어났는데 결국 말도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용 같은 말도 태어났다니까 아주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막 그런 점에서 관련된 내용들은 아기장수나자 용만한다 또는 금상첨화 또는 안성맞춤과 관련된다 어느 부분이요? 그렇죠. 술릭자 채장사 돌아가니 그 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662페이지에 월산 대군의 내용도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죠. 무력과 명리를 초월하여 헛된 것을 모두 버림으로써 마음을 부르게 한 시인의 경지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 월산 대군의 작품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강의 밤이 되니 물결이 찬오매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 무누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허 오너라 라고 되어 있죠. 성종의 형님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결국 임금이 되어야 할 자리였는데 결국 그의 동생인 송종이 임금이 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평생을 갖다가 우리가 대체로 무력의 마음으로 살았던 월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추강의 밤이 드니 물고리 찾으매라 낚시 들이치니 고기 아니므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이때 달빛만 씻고 왔다는 것은 다른 자연을 얘기한다 했으니까 결국 이 부분도 역시 뭐가 됐습니까? 무라 일체 정도로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빈배라고 하는 표현을 들 때 무력의 마음, 자연의 마음을 갖고 왔다는 거죠. 인위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권세, 영역 이런 것들 다 놓아두고 자연의 그런 빈 마음을 갖고 왔다는 월산대군의 작품도 역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관련된 내용은 무의 자연과 관련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밖에 우리가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662페이지에 밑에 이런 작품 조헌의 작품도 하나 둘까요? 지당에 빗뿌리고 양륜에 끼인 채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미었는 거 석양에 짝이는 갈매기는 오락가락하며 여기서 조헌에 쓴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정서는 외로움의 정서인데 그 외로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또는 심화시키는 그 매개체로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비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빈배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짝이는 갈매기 같은 것들이 외로움이라는 어떤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혹시라도 시문이 가운데 다음 중 이 작품 속에서 시적 화자의 그런 외로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심화시키는 매개체라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1번 비, 2번 빈배, 3번 사공, 4번 짝이란 갈매기 답은 몇 번? 사공이 되겠죠. 만약 사공이 있다면 서로 외로움을 갖다 달랠 수 있는 말동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사공 그 자체는 외로움의 정서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663페이지에 보면 황진희 작품이 쭉 나오거든요. 이 작품은 더러냐 어떻게 나오냐면 대체적으로 한 작가의 작품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진희인데 제일 밑에가 서경덕이 작품이죠. 서경덕 작품을 보더라도 정서상 상당히 여성적인 정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황진희 작품이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서경덕의 작품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진희 작품 동짓달 기나기 밤 하늘을 배연이어서 춘풍잎의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건들 굽이굽이 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 어른님은 정등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표현상의 특징과 들어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면 밤 하늘을 배연했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시간적 개념을 갖다가 이루는 시각화시켜서 좀 구체적인 어떤 대상으로 표현했다는 점 이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인 어떤 형상화해서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해서 표현한 기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황진희 작품이 있죠. 어저 내일이야. 이 어저에 드러내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뭐냐 시험 문제에 출제되면 이때 어저라고 하는 것은 후회의 정서 어저 내일이야. 그럴 줄 몰랐던가 이씨를 하다면 가려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린 안정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타난 것 중에서 어저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는 후회의 정서 그 다음에 제 구태여 밑줄 치놓고요. 이 제 구태에 나타난 것은 대체적으로 중의성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시어의 모호성이다. 시어의 모호성 시어의 어떤 모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단어다. 혹시라도 다음 중 시어의 모호성을 담고 있는 부분을 찾아라면 바로 이와 같은 제구태어 이 제구태어가 앞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가랴마다에 걸릴 수도 있고요. 뒤에 보내다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황진희 작품 관련해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표현상 방식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해놨습니다. 첫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시어가 있다. 그런데 제 구태어 같은 거. 19회 도철통의 화자의 정서를 곡절하게 표현했다는 점. 또 역시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의 절묘한 구절 통해 정서를 섬세하게 잘 드러났다는 점 이것이 바로 황진희 이 작품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황진희의 작품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수화법이 더러 물어보는 데 많았죠.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말할 때 이 벽계수 이알은 강조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고요. 강조 이야 강세 즉 강조를 나타내는 조사라 생각하면 돼요. 벽계수 이 벽계수는 사람 이름이자 푸른 시냇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하나의 시어가 두 가지의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우리 수화법 중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쉽게감을 자랑말도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사라니 시어가 늘었더니 이때 명월은 황진희의 기명이자 밝은 달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중의법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어떤 여인으로서의 남자에게 그런 유혹하는 내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변해서 이제 서경도 과거에 그 우리가 소위 뭐 송도 삼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서경덕 황진희 박연포포를 이르러서 송도 삼절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황진희와 서경덕 황진희가 서경덕을 상당히 좋아했던 모양인데 그런 소문들이 많았죠. 그런데 서경덕에도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음이 어리니 이때 어리다의 뜻은 어리석다로 이해됩니다.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이때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중우산의 어내님 오는 말은 그냥 우리 이런 아주 깊은 상 중에 누가 오겠는가 어찌 내 님이 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진한님 부는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밖에서 바람에 의해서 입이 스치는 소리가 막 님이 걸어오는 발자국 같은 소리가 같이 들려요. 그래서 자꾸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또 왔나 누가 왔나 하고 열었다 닫았다 하겠죠.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이때 하는 일이 뭐냐 혹시라도 시험이냐면 하는 일은 바로 님이 밖에 왔는가라는 착각에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하늘이다. 아무래도 이서경덕의 이 시 작품 속에 보면 시적화자도 님에 대한 상당히 그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연절 그린 시조도 있습니다. 이준호의 작품도 마찬가지인데요. 봄날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아마 고려말 때 신하로서의 그런 예상감을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종현의 이 작품이죠. 이화의 월백하고 은안이 삼격인제 일지 춘심을 자기야 아랴마나. 자기야 자기도 뭐 자기가 알 수 있겠느냐, 일종의 그런 표현이겠죠. 다정도 병인 향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화, 월백, 은안 이런 말들은 대체적으로 흰색을 흰색이라는 색감을 갖고 있죠. 이런 흰색이라는 색감은 대체적으로 예상적 이미지를 제시할 때 많이 쓰죠. 물론 예상적 이미지 뭐 순결도 있겠고 뭐 이러지만 대체적으로 예상적 이미지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화, 월백, 은안. 은안은 은하수, 은안이 삼경인제 삼경 있죠. 삼경 갑을병정으로 한다면 병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12지로 얘기한다면 자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정도가 삼경으로 봅니다.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작유야 알랴마나. 이때 이야 역시 강조하는 조사라 볼 수 있겠죠. 작유 보통 소적세 또는 뭐 접동세 또는 촉조 뭐 망제혼 뭐 이런 불력위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되는 세인데요. 보통 예상감을 드러낼 때 주로 이런 새를 갖다 끄집어냅니다. 자기야 알려면은 다정도 병인 향하여 잠 못도록 하느라. 따라서 봄날에 관련된 예상의 그런 심정을 잘 잡고 있는 작품이 이종현의 이 작품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매창 계량이라는 작품이랄지 홍랑의 작품이 있는데 특히 홍랑의 작품은 한 번쯤 나올 수 있습니다. 오, 좀 잘 기억해 둘까요? 맷버들 가래 꺾어. 이 가래라는 말을 좀 기억해 두거든요. 예, 매해 맷버들이라는 것은 산버드나무죠. 근데 가래라는 말에 있어서 기본형은 갈해다입니다. 갈해다. 이 갈해다라는 것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갈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갈외다. 갈외다라는 것은 침략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해다는 구별하다 뜻이고 갈외다는 침략하다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맷버들 가리 깎아 보내더라 님에게. 님우소년데 여기서 님에게라는 말로 이해되죠. 자신한 창밖에 심겨두고 싶어서 밤배 스님 나오던 날인가 여기 있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맷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님을 향한 시적 화자의 사랑의 매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님의 창가에 맷버들 심어놓고 그에서 스님 나가는 것이 나인가라고 생각해 주라고 하는 님에 대한 간절한 어떤 기다림과 그리움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와 같은 홍랑의 이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해를 좀 해두면 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자,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66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기억해 두어야 할 것. 자, 이연부의 효빈가라는 작품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소위 이거 보면 귀거래 사화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 우리가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연배 효배가 귀거래 말뿐이요 가리 없선 그러죠. 해도 모두 말뿐이고 정말로 들어가니는 없구나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결국 도연명의 귀거래사와 관련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연배의 효빈가다. 이연배 효빈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도연명의 귀거래사 이렇게 생각해두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연부의 어부가는 훗날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로 연결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거리는 고려할 때의 장자미성의 작품 어부사로부터 고려말 때의 장자미성의 작품이 있었어요. 어부사로부터 그다음에 이연부의 어부가 그다음에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로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것도 아울러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작자미상의 어부사라는 작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연부가 이것을 장가 9장, 단가 5장으로 다시 계산한 것이고 그 이후에 효종 때 이르러서 윤선도가 각각 계절별로 10수씩 전체 40수로 계속한 것이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 만흥이라는 작품이 역시 대체적으로 자연 속에서의 그런 풍류적 삶을 갖다 노래한 작품인데요. 그 중에 다음 같은 작품이 심히 잘 나옵니다. 보리밭 풋나물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꽃 물까지 실까지 실까지라는 것은 마음껏 논이더라. 그 남은 연화물 이 연화물이 뭘까요? 연화물이라는 것은 아마라도 대체적으로 소위 무력의 마음이 있죠. 대체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랄지 아니면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 명예를 얻고자 하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 바로 연함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는지 나는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그런 어떤 안민낙도의 그런 풍류적 삶을 노래하고 있는 윤성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이황의 뭐 도산 12곡이랄지 이의 고산 9곡가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특히 이황의 도산 12곡은 훗날 장경세의 강호 연군가에 영향을 준 작품이다 라고 하는 측면도 알아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산 12곡에 있어서 훗날 장경세가 지은 강호 연군가에 영향을 줬다. 자, 그러면서 도산 12곡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 6곡이 있고요, 후 6곡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전 6곡과 후 6곡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이황의 도산 12곡가를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언지와 언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전 6곡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언지라고 한다면 후 6곡이라고 하는 것은 언학이다. 그래서 언지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한 부분입니다. 자연 친화적 삶을 노래했다면 언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학문과 덕을 닦는 삶에 대해서, 학문과 덕을 닦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그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667쪽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들었다며 저런 들었다니 초야우생이 이런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과 자연 친화적 삶을 얘기하고 있죠. 전 6곡 가운데 한 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천석 고항과 바꿀 수 있는 말은 연하 고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후 6곡 가운데 또 한 수도 염들 교재에 제시되어 있죠. 고인도 날 못 빼고 나도 고인 못 빼, 고인을 못 빼 여덩길. 여덩길이라는 것은 앞서 고인들이 행하던 길, 이때 고인은 뭐 성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성현들이 행하던 길 알페 있네. 여덩길 알페 있거든. 그 성현들이 행하던 길이 알페 있으니 아니여고 어떨고, 자기 자신도 그 성현이 행했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학문과 덕을 닦는 삶을 앞으로도 살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의 고산국가, 이의 고산국가는 주자의 무의국가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밑줄짝 해놓을까요? 주자의 무의국가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뭐 이거 역시 뭐 다 자연 친화적 삶과 관련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밖에 668페이지에 윤선도의 오우가. 자, 윤선도의 오우가는 다섯 가지 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다섯 가지 벗은 자연과 관련되어 있죠. 수석, 송주걸. 혹시라도 시민 가운데 윤선도의 오우가에 사용된 소재라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나올 수 있거든요. 한 번쯤 확인해 두면 되겠고요. 관련돼서 작품에 있어서 소재를 묻는 문제가 더러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자연에 대한 애찬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죠. 구름빛이 좋다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 관련된 소재, 물과 관련돼서 그 물에 있어서의 그런 변함이 없는 그런 지속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밖에 바위와 관련돼서 곳은 무슨 일로 피면서 수위지고 푸른 어이하여 푸른한다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이 아니고 바위, 바위를 통해서는 변함이 없는 불변성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소나무 더우면 꽃이 피지고 치우면 니찌그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설을 모르느냐. 구천에 불이 굳은 줄을 근로하여 아노라 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소나무에 있어서의 그런 굳은 절개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밖에 우리가 대나무 안에서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뒤시키며 속은 어이 피었느냐.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나무의 강직성에 대해서 또한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대나무입니다. 작은 것이 노트에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어냐냐냐. 보고도 말하니 네버치까 하노라에 대해서 달의 광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물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어떤 지속성과 끝임이 없는 지속성과 그 다음에 바위의 불변성, 소나무에 있어서의 굳은 절개, 대나무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뭘까요? 이것도 역시 지조와 절개를 나타낸 거죠. 그 다음에 달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광명성과 과목성,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물을 애찬하고 있는 것들, 아마도 이런 자연물을 애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윤선도의 오가, 윤선도의 오가 속에서 가는 소재 수석 성주월 뭐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가 있죠.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 전체 계절별로 10소씩 전체 40소로 되어 있는데 가끔은 무엇을 물어볼 수 있어요? 계절의 그런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관련돼서 봄의 이야기인지 여름의 이야기인지 가을의 이야기인지 겨울의 이야기인지를 알아두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이 춘사포 제일 처음에 드러난 작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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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라는 노져라 노져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라 이어라 노져라 노져라 대체적으로 민요조의 그런 율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어촌두어집이 내속 이 내라는 말은 안개 정도로 생각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안개쪽 보통 우리가 기억했을 때 내라고 하는 것은 냄새 예, 요즘은 내음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내긴 내인데 히읗을 받침하는 저는 내천자의 의미다. 여기서의 내라고 하는 것은 안개 정도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안개나 뭐 연기 일단은 여기서는 안개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 가운데 나왔다 들어갔다 지구총지구총 어사와 이거 지구총지구총 어사와 찌그덕 찌그덕 대체적으로 이제 한자를 갖다 음차해서 노를 저을 때 노와 배가 닿는 부분에서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는데 막 그 부분을 갖다 음차해서 표현했다. 혹시라도 시민 가운데 이 부분과 같은 한자 표기법이 드러난 것 같다면 향가 향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거죠. 막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지구총지구총 어사와 이런 부분과 관련될 수 있는 걸 찾아라 잔을 찾아라면 향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지구총지구총 어사와 어여러 디어 맑고 깊은 소이 맑고 깊은 소이 소이라는 게 연못입니다. 온갖 고기 뛰논다. 자 대체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배를 갖다 이렇게 도저 가는데 점점점 마을에서 벗어나죠. 자 그럴 때 앞에 뭐가 보여?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이 보이는데 물안개 속에서 보였다 뭐였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왔다 싶어서 물 밑을 보니까 온갖 고기가 뛰는다는 걸 통해 볼 때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과 더불어서 시선의 이동 그리고 먼 마을에서 가까운 물 밑을 즉 배 밑을 보고 있으니까 원근법이 적용됐다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원근법이 적용된 걸 찾아라. 그래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의 주된 표현적 기법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원근법이 적용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670페이지의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추나추동해서 이것도 역시 사계절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사계절 배경으로 작품이 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도 역시 사계절 배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역시 사계절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더러는 사계절 배경으로 한 작품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그냥 지역적인 문제지만 그런 상식선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특히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가장 절단 특징은 바로 옆구리이셨다 이 또한 임금님의 은혜다라는 점에서 대체로 송순의 맹사성의 강호 송순이 아니라 맹사성의 강호 이 사시가라는 작품은 대체적으로 대체로 강호가도를 확립한 그런 강호가도의 그런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자연 속에서의 유교적 도를 노래하는 것을 강호가도라고 하는데 바로 강호가도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작품이 바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그 중에 뭐 한두 작품만 보게 한 작품 볼까요? 강호의 봄이 되니 미치령이 절로난다 탕요개변 탕요개변은 여기서 막걸리 정도로 보면 됩니다. 탕요개변의 금민어 금민어가 안주로다 뭐 하여튼 뭐 대체적으로 뭐 좋은 고기 뭐 또는 멋진 고기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금민어가 뭐로다 시작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움도 역구는 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게 현대 시조 가운데 하나 볼까요? 671페이지에 정인보의 자모사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경우에 정인보의 자모사라는 작품인데요. 말 그대로 제목을 통해서 우리 보다시피 어머니에 대한 자애로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심히 잘 나왔던 작품이 바로 12번째 작품인데요. 자, 발입반 남주시고 전체 40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번째 작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랫밭 남주시고 잡수신 참가시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열분 옷을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부공되고 말아. 자, 바랫밥 정도로 그냥 따뜻한 밥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남주시고 잡수시는 항상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열분 옷을 솜치마 좋다 하시더니 보공되고 말아. 보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관에 넣게 되는데 그 관에 빈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신을 놓고 그때 빈 부분을 갖다 이제 망자의 옷까지나 솜 따위로 결국 채우게 되는데 그것을 보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적 화자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죽었음을 알 수 있는 시어 바로 보공이라는 단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은 뭐 살아생전에 아낌없이 자식들에게 다 주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님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봉양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미 돌아가셔서 봉양하지 못하고 한 그런 탄식의 노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와 관련된 주제적인 관자성어는 풍수지탄이다 정도로 기억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인보의 이 잠오사 그 중에서 12번째의 작품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다른 교재에 비해서 우리 교재 상당히 단시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조의 이해 폭을 넓히는 게 좋겠고 이 시조는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 가운데 하나고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대시와 시조와의 만남 또는 현대수필과 시조의 만남 속에서 주제적 양상이 같은 것 또는 작자의 어떤 정서가 같은 것을 찾을 때 이런 시조가 답지로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조의 이해폭을 넓혀 놓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악장에 대한 내용적 이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